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열왕기하의 말씀을 통해서 아마 지난주, 지지난주에 이어지는 마지막 부분인데요. 두 주 동안 살펴본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 참 은혜와 회복의 이야기도 보았고 그 속에서 실족한 한 사람의 이야기도 같이 보았습니다. 게하시라는 사람이 참 문제적인 인물인데요. 아마 그는 시작할 때는 큰 가능성과 기대 가운데 그 사역을 시작했을 겁니다. 당시 배경은 하나님을 잊고 사는 북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영적인 어둠과 위기가 적잖이 곳곳마다 드리워져 있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불꽃처럼 일어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 더 큰 능력을 발휘하는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고 그 뒤를 이어서 그의 수종자로서 대를 이어갈 게하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마 뜨거운 영적 도전을 받아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선자가 되겠다 결심했겠지요. 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 어두운 이스라엘 세계를 비추는 빛이 되고 싶다. 그런 선한 의도로 아마 그의 길을 가기 시작했을 겁니다. 어려운 사명의 길을 선택했고 선자 문화생의 길이 그리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신임받아서 엘리사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시에 사람의 양육체계는 요즘과 같은 학교나 교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즉 생활을 같이 하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의 위치는 수제자의 위치요 후계자의 위치였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수아가 그랬고요.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그러했지요. 게하시도 그런 위치까지 갔었습니다. 참 중요한 장소였죠. 유대인에게 제자는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쓰는 자란 말이 있어요. 함께 살아가며 배운다는 얘기입니다. 아, 그런데 같이 살아보니까 힘듭니다. 엘리사는 물질 문제에 초연하게 삽니다. 현실 감각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시종 게하시는 어떻습니까? 이전에 말씀해서 보면요, 자기 집 바닥에 물건을 숨긴 걸로 봐서 집도 있고 가정도 있고 또 그 자녀에게도 그 질병이 임한다는 걸 보면 가정과 자녀까지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많은 책임감을 지고 또 선자에게 배우고 있었는데 그런 중에 일어난 나아만 장군의 사건 속에서 그는 적잖이 실족을 했어요. 아니 받은 재물 그냥 받지, 어려운 처지인데 함께 쓰지, 우리의 처지도 몰라보는 스승에 대해서 속상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나만에게 거짓을 스승에게도 숨기고 결국 하나님도 안중에 없이 하나님도 속일 줄 알았다가 큰 질병 가운데 실족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자손까지도 병이 이어지게 되었어요. 이걸 보면 성경의 원칙에 의하면 그 아비의 죄를 자식이 묻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집에 그것을 숨겨둘 때 아마 자녀도 동참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얘기하지 않은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방 사람은 평생 하나님 없이 살다가 은혜 받고 치유받았는데 그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선자가 된다고 찾아온 사람이 실족하여 넘어졌으니까 이거 보면 참 속상해요.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먼저 이 이야기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영광 깊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바로 바닥에 처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 어떻게 선택을 하나를 먼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인데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또 전쟁이 일어납니다. 아마 나아만이 실권을 잃은 이후의 이야기겠죠. 아람왕 베나다시 작정하고 쳐들어옵니다. 성을 에워싸고 고립시킵니다. 그렇게 되면 성으로 들어가는 식량이 끊어져서 그곳에는 식량이 부족한 기아 상태가 됩니다. 사마리아 성내에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사람들이 줄이고 곤란한데 아무리 돈을 줘도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전쟁이라는 상황, 포위된 상황 속에 초고도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내일이면 해결될 거야, 곡물값은 폭락할 거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선언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성내에 그것을 믿는 사람은 없는 처지였어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인지 성밖에 몇 사람이 있습니다. 성밖에 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 7장 3절이 그 사람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자, 성 안에 있는 사람도 그랬지만 성 밖에 있는 사람도 참 딱했어요. 전쟁 중에 왜 그리로 갔나? 자, 당시 나병 환자는 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멀리 떨어져 살아야 돼요. 경제생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친족이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자기에게 던져준 것을 먹고 살았습니다. 성으로 간 것은 성 안에서 뭔가 먹을 것을 던져주길 기대했기 때문인데 성 내에도 기아 상태예요. 아무도 그들을 돌아볼 사람이 없습니다. 내부에도 없는데 이 나병 환자에게 줄 게 있겠습니까? 죽기만 기다립니다. 어디 가도 먹을 게 없다. 소외된 사람이죠. 그런데 그때 그무리는 거기서 상의를 합니다. 7장 4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바란다면 거기 굶주림이 있으니까 거기서 죽을 거고 여기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다. 그런즉 제3의 방법, 아람 사람에게 그 군대 항복하자. 살려두면 살 것이고 아니면 죽는 거지. 죽기 살기입니다. 그들의 일목표는 생존이었어요. 들어가도 죽고 머물러도 죽고 아예 항복하자. 포로 대우해주고 먹을 것 주면 좋고 안 줘도 어차피 죽는다. 어디서 죽든지 마찬가지다. 그들의 처지는 잃을 것이 없는 처지였죠. Nothing to lose, 잃을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 상태였어요. 그냥 부딪혀 보이기로 합니다. 사람이 언제 용감해집니까?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면 없던 용기가 생기죠. 선택의 여지가 없잖아요. 양자택일 해야 됩니다. 죽느냐 사냐의 문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 탕자가 언제 아버지께 가기로 결단합니까? 자, 그들이 머물러 사는 곳에서 돼지의 먹이를 같이 먹는데 돼지한테 경쟁해서 졌어요. 그러니까 돌아갑니다. 아마 경쟁에서 이겨서 돼지 때리고 자기가 먹었다면 안 갔을 것 같아요. 돼지한테도 지니까. 그렇게 부정히 여기는 짐승에게서도 하찮게 여김 받은 그 처지 됐을 때, 정말로 몰렸을 때 돌아간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큰 장벽에 부딪힌 경우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설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내 힘으로 해결이 안 돼요. 내 능력으로 해답을 줄 수가 없어요. 무엇을 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그때가 하나님 앞에 서기 가장 적당한 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막바지까지 가지 않아도 생각하고 고민해보고 묵상해보면 아, 이 길의 끝에는 무엇이겠구나 생각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내 삶을 돌이킬 때에 가장 복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막바지까지 갔을 때 선택을 했어요. 살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여기다. 그들 결단했습니다. 부딪혀보기로 합니다. 7장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아람진으로 갑니다. 진역 끝에 가보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해질 무렵에 가죠. 왜 해질 무렵입니까? 자기의 병든 몸을 숨길 수 있는 때가 어두울 때잖아요. 마지막 생각을 했겠죠. 아무도 없어요. 7장 7절에 보니까요,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해질 무렵에 일어나 도망하다가 아람 사람들 이야기입니다. 장막 말 나기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해 도망했습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 진영에 큰 소리를 들리게 했습니다. 크나큰 소리를 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착각을 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문을 걸어두고 있더니 그 사이에 애굽의 군대를 요청했구나. 지금 들리는 소리는 도무지 군인 소리로밖에 여길 수 없다. 애굽 군대가 우리를 치러 왔다 하면서 혼비백산에서 도망가는 겁니다. 그 혼란 중에서 모든 장막, 말, 나귀, 양식을 다 두고 도망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예언했었습니다. 7장 1절에 그 예언이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인플레가 그치고 모든 것이 정상화되고 오히려 더 싸진다. 하루아침에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람이 선언하셨고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들을 큰 소리를 듣고 도주하게 하셨는데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도무지 그런 일이 누가 있겠느냐 그런 말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왔습니까? 그 예언을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잘 모르지만 나병 환자 네 사람, 이룰 것 없는 사람만 그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누구의 귀에 들려지고 행동하게 되느냐 보면 뭔가를 넉넉히 가진 사람이 아니라 가진 것 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에게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병들고 소외된 사람, 상처 있고 갈급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려지고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고 그것이 나의 것 되는 역사가 많이 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가진 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헛배부른 것 같아가지고 있는 걸로 착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내 삶의 바닥을 치기 전에 내 인생은 어차피 거기로 간다는 것을 미리 상정하고 살면 그 사람 지혜가자가 됩니다. 잠언 말씀에 잔치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고 상갓집에 마음이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어요. 내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알고 그 죽음을 기점으로 해서 나의 삶을 역산해보면 지금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울지가 결정됩니다. 우리 인생은 어차피 죽음으로 끝납니다. 내 삶은 바닥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며 지금을 사는 사람은 지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이르기 전에 나에게 구원 주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바라신 바는 뭐냐면요, 돌이켜 의의를 행하는 것이었어요. 자, 나병 환자들 적질에서 행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일 보니까 본능적으로 행해요. 7장 8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한 일이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 거기서도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적으로 적들이 물러가는 것을 제일 먼저 보는 그런 처지가 되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본능적입니다. 먹고 마십니다. 식욕을 채우는 거예요. 워낙 굶주렸거든요. 그 다음이 무엇입니까? 은금과 의복을 취합니다. 아, 물욕을 만족시키고 있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장막에서 취해서 감춥니다. 이제 탐욕이 되고 있군요. 당장의 필요 채우고 탐욕으로 점점 늘어져 갑니다. 그들의 처지는 어떻습니까? 사회에서 소외되고 격리되어 있는 가운데 있잖아요. 누구도 그들을 돌보아 주지 않고 얻어먹는 처지죠. 늘 빈곤하고 아쉬운 삶 맞습니다. 일할 수도 없습니다. 기회도 주지 않고 멀리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주어진 장면은요 일생에 둘도 없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평생 먹고 살 것을 챙길 수 있는 기회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회를 잡습니다. 어쩐지 좀 비슷한 장면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게하시라는 사람이 나아만 장군의 재물을 취하고야 말리라 생각합니다. 그 가져온 거 보니까요 너무 많았어요. 큰 재물을 갖고 왔습니다. 그걸 소유하면 내 일생을 다 책임져 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일어난 일은 그때도 지금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일이고 내 수고 없이 대가 없이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언가 내 몫을 챙기겠다 하는 것은 과욕이고 탐욕이죠. 욕심을 채우던 나병 환자들 가운데 새로운 의견과 반성이 제시됩니다. 7장 9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뉘우침이 일어나요. 이러면 안 되겠다.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입니다. 복음입니다. 은혜의 날입니다. 적들이 어떤 열이었는지 물러갔고 그들의 지내는 양식이 넘쳐납니다. 성에는 굶주림이 있는데 양식이 넘쳐납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있는 건 안 되겠다 생각한 겁니다. 현실은 한시가 급하잖아요. 기아 가운데 있다가 하룻밤 지나면 죽을 사람에서 어떻게 합니까? 어찌 아침까지 기다리랴. 왕궁에서 가서 말하자. 탐욕에 대한 뉘우침이 생겼습니다. 우리만 은혜를 받지 말자. 이 은혜를 굶주린 성중 사람에게도 전하자. 그들도 누리게 하자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아 참 평안 없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을 받았다면 이 복을 나만 간직하고 있으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큰 복을 나누고 전할 수 있는 사명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불안 가운데 해결되었고, 내가 예수 믿고 죽음의 고통 가운데 해결되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참 평안을 얻었고, 내가 예수 믿어서 인생의 새로운 목표를 가졌다면 이 큰 복을 나눌 수 있는 실천이 꼭 필요한 겁니다. 그들은요 생각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즉시 결단하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7장 10절에 보니까요 같이 읽습니다. 가서 성읍 문지기를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질에 이르러서 보니 거기에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들이 그대로 있더이다 하는지라. 한밤중에 갑니다. 파수꾼을 부릅니다. 기쁜 소식을 알립니다. 전쟁은 끝났습니다. 적들은 도망하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양식은 넘칩니다. 문지기는 반신반의했겠죠. 왕에게 고합니다. 근데 왕이 밤이 깨어서 이야기하면 이건 적의 계략이다. 도망가는 척하고 우리가 나오면 잡으려고 그런 거다 이야기합니다. 신하는 얘기합니다. 정탐해 봅시다. 우리 정말로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정탐을 보내보니까 아람군이 지금 자기 것들을 다 버리며 도망하고 있는 걸 보았어요. 이건 꿈인 게 아닙니다. 사실이었습니다. 그 다음날 문이 열릴 때 백성들은 다 나가서 양식을 얻고 버리고 간 것을 누략하는 기쁨을 얻습니다. 자, 이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죠. 자, 이 모든 계기를 만든 이 문둥병 걸렸던 자들의 행동에는,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열왕기 5장 26절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이할 때에 내 마음이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람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 말씀은 엘리사가 게하시를 꾸짖을 때 한 말이에요.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지만 여기 성박 문둥병자들일 중에서 게하시와 그 아들이 섞여 있었다고 유대전승은 이야기합니다. 성경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아요. 근데 상상컨대 충분히 가능한 일이지요. 왜냐하면 문둥병자들은 사회에서 소외되어서 함께 살았거든요. 그 전승이 맞다면요 과거 나만의 물건을 취해서 숨겼다가 엘리사에게 들켜서 꾸중 들었을 때 그때 경고했던 언어가 그에게 다시 들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숨길 때냐. 보니까 과거 자신이 실족할 때 했던 그 모든 일을 지금 똑같이 나병 들어서 징계 가운데 있을 때 똑같이 행하고 있어요. 은을 숨기고 금을 숨기고 의복을 숨기고. 근데 그때 그의 마음속에 음성이 들립니다. 과거 엘리사가 꾸짖었던 음성이 그대로 들리는 거예요. 지금이 어찌 이것을 숨길 때냐. 너는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부름받았던 선지자가 아니었느냐. 넌 과거의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여서 멸망길로 가려느냐. 그의 첫 번째 소명이 그 자리에서 확인되었을 거예요. 하나님 경고하실 때 그는 돌이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 과거에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머물고 있다가 그때 기억나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박혔다가 꼭 필요할 때 그 마음이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죄에서 돌이켜 의를 행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가지고요 그가 행동하고 실천해서 온성의 즐거움과 기쁨과 전쟁의 모든 두려움에서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 여기서 살짝 마무리되고 또 이야기가 진행되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게하시가 다시 쓰임받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참 신기합니다. 이전에 나병들어 쫓김당했던 게하시가 갑자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열왕기하 8장 4절에 보면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하며 이르되, 너는 엘리사 행한 모든 큰일을 내게 설명하라 하니. 그가 왕궁에서 왕과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나병든 사람이 왕궁에 출입이 가능합니까? 사람이 모인 곳에 못 가요. 불가능해요. 왕궁 더할 나위가 없죠. 그렇다면 게하시는요 이 사이에 한장 사이인데 어떤 연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의 병에서 나은 것이 분명합니다.
나병에서 치유를 받았어요. 아마 7장에서 그 나병 환자 중에서 게하시가 있었다면 그가 뉘우쳐서 복음 전한 일에 쓰임받는 회복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왕국의 게하시에게 또 어떤 표현을 쓰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의 사환으로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일을 거들은 그 직분을 이미 회복한 겁니다. 이게 놀랍죠. 그가 지금 하는 일은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했던 모든 일을 왕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얼마 전까지 이스라엘 왕은요, 그 나라에 위대한 선자가 있음도 알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랬던 왕이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궁에 선자가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나라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나타나고 주께로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왕궁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고, 선자에게 요청했을 때 엘리사는 게하시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고 자기 이야기를 그만큼 많이 들었고 훈련되었던 게하시를 왕궁 선자로 보냈던 것 같습니다. 게하시는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 맡기신 일을 감당하고 있죠. 왕국에서 또 게하시는 뜻밖의 일에 쓰임을 받습니다. 8장 5절을 보니까요, 누가 등장하냐면, 자,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해 왕께 호소하러 왔습니다.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 주여, 이는 그 여인이요, 이 아이는 그때 산자입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면, 그 수넴 여인, 그 귀한 여인이 있었죠. 엘리사를 그렇게 섬기고 했는데 그때 기근이 들 때쯤 너는 여기를 떠나 있어라 예언을 했거든요. 떠나 있다 돌아와 보니까 그의 모든 전토를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이건 내 거다 우기고 있어요. 해결이 안 되니까 왕에게 호소하러 온 겁니다. 근데 왔는데 왕이 있고 선자가 있고 그 선자는 자기가 아는 선자의 시종이었고 그가 자기의 모든 알리바이를 증명해 줬어요. 그 자리에서 해결받았습니다. 돈 문제로 실족했던 그가 다른 사람의 경제 문제 회복에 최고의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는 선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유용하게 쓰임받은 것이죠. 사람을 돕는 자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자기에게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를 증거하는 자로 쓰임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게하시는 어떻게 이런 회복을 맛볼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실천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 38절 39절을 보면은요, 같이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자, 계속이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어디서든지 나에게 임한 재앙을 깨닫고 회개함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다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마 기하시는 그 문둥병 가운데 떨어져서 사는 가운데서 아마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거예요. 그 단절된 장소에서 다시금 욕심 따라 사는 자기의 모습을 지켜봤을 거예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앞에 쓰임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때 회개할 때에 그를 돌이킨 말씀이 있다면 엘리사가 그에 들려주었던 그 말씀, 지금이었지 은과 금을 받으며 옷을 받을 때냐, 그 말씀을 다시 깨달은 거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오늘 이스라엘이 당한 것 같은 전쟁과 긴 것 같은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요즘 보면요, 세계 곳곳이 연결되어서 한 나라의 전쟁이 나면 온 백성이 다 괴로워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이전에 코로나로 인해 풀려진 모든 재정 문제 때문에 전 세계가 지금 인플레로, 환율 급등으로, 이자율 폭등으로, 또 어떻게 어렵게 집을 산 사람은 빚 갚느라 고생하고 전 세계가 전쟁의 후유증 가운데 지금 시달리고 있어요. 사업하는 분은 이율이 1% 2%만 더 높아지면 한계 상황이 이미 도달한 분도 있고 겨우겨우 버티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기근이 닥친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아갈까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우린 그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내일 이맘때면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주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어찌 은과 금을 탐하며 의복을 감출 때냐,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계하시는 회복된 사람의 전형이에요. 혹시 우리도 주님 앞에서 열심히 살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다가 열심을 잃어버리고 실족하는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열심히 내다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일 하나로 확 실족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 한마디 한 것 때문에 확 토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나올 사람도 있어요. 별하별 사건이 다 있습니다. 은혜만 받으려고 하면 꼭 괴롭혀가지고 이상하게 만들어갖고요, 관계를 깨는 사단마귀 역사도 늘 있어요. 어디서 실족했는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하나님 바라봐야 위기의 시대에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계하시는 은혜를 깨닫고 복음 전하는 자, 왕을 권면하는 자, 사람을 돕는 일꾼이 되었는데, 우리도 혹시나 우리 열심히 씻고 하나님 앞에 최선 다하다가 넘어진 지점이 있으면 다시 그 지점으로 돌아가서 주님의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하여 거룩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